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 주위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수 없네를 찬양하시면서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을 만한 동료, 믿을 만한 상사, 믿을 만한 직원, 또한 믿을 만한 친구, 더 나아가서 믿을 만한 식당 등 우리는 우리가 믿고 함께 일하며 맡길 만한 사람, 그리고 믿고 갈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점점 사회가 강팍해지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많이 부족하고 없었어도 서로 믿고 살아가는 문화와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에 대한 수치가 높았지만 요즘에는 전보다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개인적인 문화와 성향으로 치열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믿는 사람이 또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의 것은 아니지만 신뢰라는 끈이 믿을 만한 사이에 작용하여서 그들의 소유가 나의 소유와 하나로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 관계는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또한 믿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단순히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록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정확한 사연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표현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자신의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여 자신의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자신을 피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로 꾀한다고 13절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은 참 끔찍하였습니다. 9절 10절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으며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육체뿐 아니라 영까지도 쇠하여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나약한 인간이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공격, 특별히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웬만한 어려움에는 그저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적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매 순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분이 진리임을 알기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망으로 끌려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의 삶이 꼭 절망적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부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전능해지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선한 의지로 시작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삶은 결국 거대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묶여 제한된 것에만 의존하는 궁핍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반석과 산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안전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산성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큰 역할을 했던 바위 틈새의 은신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석은 사람이 안전하게 설수 있는 높은 곳의 튼튼한 지점으로 난공불락의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과 같은 산성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한 도움에는 단순히 자신 삶의 안전에 대한 것을 넘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는 시대에 그가 무너지는 것은 그뿐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를 대표하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모하며 그러한 삶이 회복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두려움 대신 평안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시기에 알 수 없는 미래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으로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온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강하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의 다윗에게와 같이 그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내 안의 절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먼저 믿는 우리 세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하는 사명을 깨우쳐서 그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 또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과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서 그 사명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프라미스 교회, 또 그 교회를 또 이끄시는 지도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또 많은 부교육자와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